다음 달 귀국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라를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상당히 강한 어조였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특파원들과의 고별 회견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이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. 정치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.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니까 성공했고 어떻게 하면 실패했다. 이런 걸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실패한 지도자들에게 많은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충고를 해왔습니다. 특정 정파로 가진 않겠다고 했습니다.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파가 중요합니까? 무슨 비박,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. 최순실 사태와 박 대통령 탄핵,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한다고 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인격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배신이다. 그건 너무 사람을 인격을 모독을 해도 너무 의도가 있는 이런 모독이다.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이죠.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쯤 귀국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3부 요인들에게 귀국 인사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